저희 고향에는 조선 제일의 약수로 불렸던 유명한 오전 약수탕이 있습니다. 조선 제9대 임금인 성종 때 발견이 되었고, 조선 전국에서 물맛이 가장 좋은 약수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1등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피부병과 위장병에 효능이 좋아서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탄산이 많아서 아주 탁 쏘고 철분이 많아서 맛이 텁텁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이 몸에 좋다고 자꾸 약수를 권했는데 억지로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마가 끝나고 이제 중복때가 되면 싱가폴보다 더 뜨거운 불볕더위가 시작되죠. 이맘때면 우리 광고에서 보았지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교가를 부르며 여름 성경학교도 끝이 나지요. 그러면 저희 시골 교회 성도들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마솥을 지게에 지고 약수터 계곡으로 피서를 갔습니다. 약수를 떠다가 엄나무, 당귀, 마늘, 대추 등을 찹쌀과 함께 넣고 장닭을 푹 구워서 닭백숙을 끓여서 더위를 이기는 보신탕으로 먹었습니다. 저희 동네가 인삼을 재배하는 동네였지만 그때는 닭죽에 인삼을 넣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시절이었습니다. 인삼은 그저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지 인삼을 음식에다 넣는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던 모두가 가난했지만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제 친구, 형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홀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형석이 어머니만 어릴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말씀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도 언어장애가 있어서 겨우 두세 마디 할수 있고, 이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의사소통을 서로 했습니다. 그런 형석이가 저는 어릴 때는 조금 무서웠는데, 4학년 때제 짝꿍이 되면서 아주 절친 단짝이 되어서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친구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무당이신 순욱이라는 친구의 할머니한테 쌀을 한말 퍼다주고 점괘를 받는데, 약수물에 가서 목욕을 하면 혀가 풀려서 말을 잘할수 있다고 점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무다랑이와 바가지를 들고 저희 둘이 오전 약수터로 가서 숲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초가을이었는데 날씨가 쌀쌀했지만 약수를 기르다가 다랑이에 붙고 우리 친구가 그 차가운 샘물에 들어갔어요. 돌아오는 길이 너무너무 멀었어요. 한마디의 말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오는 길과 산으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제가 우리 친구의 허리를 꽉 붙들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직감적으로, 아, 이 친구가 할머니한테 복수하러 가는구나. 그 할머니가 점을 보는 점집에 불을 지르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친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일날 그렇게 제가 전도를 해도 안 오던 교회를 지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향을 떠나 뭐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해외 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서로 연락이 끊겨졌어요. 며칠 전에 한국 출장 갔다가 이제 고향 친구들에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우리 친구가 언어 치료를 받아서 말을 잘할 수 있게 됐고 대구에서 민속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우리 친구 순욱이한테 할머니한테 있던 신기, 귀신이 옮겨붙어서 우리 순욱이가 대구에 이제 갓바위라고 아주 용한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절하면 아들을 낳는데요. 그 근처에서 점집을 열었는데 거의 전국구 도사가 됐대요. 뭐 대통령 나올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내가 대통령 되겠느냐 점을 본다고
합니다. 뭐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가, 신비한 우물 하나가 등장을 해요. 벳 에스라라고 불리는 연못입니다. 본문에서는 연못이라고 하지만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냥 조금 큰 우물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지리산의 칠성계곡, 뭐 설악산의 옥녀탕,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고 올라간다는 그 유명한 연못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지 뭘 하는지는 성경 말씀에 쓰여 있지 않아요. 아무튼 천사가 내려오는 그때 연못 한가운데서 물이 용솟음을 쳐서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솟음 치는 순간에 가장 먼저 그 물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불치병이든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8년 된 중풍병자도 연못가에서 용천수가 뿜어나오기를 애타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요동치면 뭐 하나요? 물이 움직임 기미만 보이면 다른 환자들이 벌써 득달같이 달려가고 거동이 불편한 중풍병자는 그 계단을 걸어 내려갈 수도 없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지하에 약간 깊숙이 있어서 돌로 된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중풍병으로 기어다니는 그 환자는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 양의 문, 십 게이트라고 하는 그곳 근처에서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물속으로 데려가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38년을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구걸해도 단 한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히브리어로 벳 에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인 성 안나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성 안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1860년에 프랑스 신부들이 그곳에서 베데스다 연못의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추가 발굴을 통해서 그곳에 연못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으로 연못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그 연못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200년 전에 로마의 집의 초창기에 만들어진 연못이에요. 특이하게도 그런데 이 연못 근처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연못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불결한 저주를 받았던 것으로 취급되는 한센인들이나 중풍병자, 피부병 환자들이 모여서 치료하고 요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사이에 천사의 전설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곳의 이름은 처음부터 벳에스다가 아니었고요. 그곳에는 로마 점령 시기에 병원 역할을 하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청결하게 목욕을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 로마가 주둔하는 영국의 바스나 곳곳에 큰 목욕탕을 로마 군인들이 짓잖아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과 병원 옆에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저수지에서 예루살렘 성 밑으로 돌로 된 지하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의 수위가 내려가면 성 밖에 물을 끌어다가 수위를 보충하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저수지에 수문을 탁 열면 지하수로 물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가 용이 승천하듯이 물을 내뿜게 되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돈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떼를 데리고 가서 거룩한 제물을 바치고 병낫기를 기도할 형편도 못 되는 가난한 환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줄기 용천수에 희망을 걸고 병낫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혹세 부민의 베데스다의 미신을 깨뜨렸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센서스를 하면 자기의 직업을 무속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무속신앙은 갈수록 증가해서 이제는 무슨 도사님이 국가의 경영을 자문할 수 있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연관해서도 신천지, 통일교, JMS, 구원파 등 수많은 사이비 이단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다,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교주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성공만 한다면, 부자만 된다면, 병만 낫는다면, 축복만 받는다면 구세주가 강간범인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재림주가 천하의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구원을 불완전한 구원으로 상대화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 단순한 질문 하나에 수십 년 해온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정향되어 있지 않고 신앙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언제든지 신앙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이 없는, 예수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가 없는 삶, 가짜 미신, 가짜 믿음, 미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미신은 무당의 점괘를 따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단 한 사람만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고침을 받는 승자 독식주의에 저항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다 함께 생명의 물로 행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의 질서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베데스다의 안식일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이 선언이 있고서부터 다음에 5장의 본문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이 유대 바리새주의자들이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자기 집에 잠깐만 올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덫에 걸려서 따라가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 선풍기 좀 켜달라고. 이것이 바리새 개혁의 허상입니다. 안식일 날 노동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식일 날 바람도 쐬지 말아야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실은 비둘기를 팔고 양을 거래하고 성전세를 아주 고율의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삼아서 착취하는 그 바리새 구조를 혁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용천수 한 줄기의 희망을 품고 온갖 환자들이 몰려드는 벳에스다 연못에 그 연못이 예수님의 안식일과 예수님의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안식일법에 대한 변증과 옹호가 아니라 38년 된 환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었던 것입니다. 맹자는 걸음마를 막 뗀 아기가 위험도 모르고 깊은 우물가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그 아이를 안고 구출하는 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표현했고 그 마음을 인, 그 어진 마음을 사람됨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측은지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연못가의 아픈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다고 우리 주님은 죽을 처지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재수 없다 않으시고 오히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가난한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못 배워도 괜찮다고, 값없이 포도주와 우유를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대신 죽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입니다. 그분은 타인의 안타까운 고통을 보면 주님 자신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의 공감을 가지신 분입니다. 단장의 고통을 자신도 느꼈던 분입니다.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 아픔의 공감이 바로 치유의 기적을 낳게 한 기적의 동인 액터였습니다. 그 주님의 민망한 마음을 본받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주님 펼치는 곳이 바로 그 주님 마음 펼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의 개혁입니다. 그 주님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나라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헤롯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식민지 치하에서 뭐 미래가 없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질병이 창궐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유대교의 다섯 종파가 서로 이스라엘의 개혁과 회복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경쟁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의 종교 권력만 차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처형했습니다.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보통 사람들에게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고 강요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신들만이 제사장의 지위를 독점했습니다. 그 율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성전에만 구원이 있다는 성전 중심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예수를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면 내 안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성전의 중보 없이도 바리새인들의 중보 없이도 율법의 중보 없이도 만나 주신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권력만 지킬 수 있다면
부활교리와 같은 종교적 신앙들을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없이 산헤드린 공의회, 오늘날의 국회의 70%를 장악하고 세상 정치에만 몰두하고 특권을 차지했습니다. 율법을 재해석하는 그들의 고상한 학문을 오로지 자신들의 출세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는 그냥 철익은 촌놈에 불과했습니다. 셋째로 젤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혁명을 위해서 테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폭력이 익숙해지면서 인간성을 상실했고 가롯 유다처럼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일상에서의 실천은 전무하고 구호만 내세우는 그런 진보 세력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혁명의 배신자로 보았어요. 네 번째로 에스네파가 있어요. 에센스, 핵심이란 뜻입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고 썩어 문드러질 파멸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심판을 피해서 사막의 동굴 속으로 가서 기도를 하다가 그곳에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수련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 먼저이며 그 영적인 능력만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폐적인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영적으로 미숙한, 기도도 부족한 그런 젊은 지도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고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법의 위반이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지나가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도 처형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딱 세 가지 당부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과 만나는 그 경계선에서 선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보내심이 영어로는 미션, 우리 한국말로는 선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분입니다. 꽁꽁 걸어 잠근 문 뒤에 숨어서 벌벌 떠는 것은 제자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의 보존, 나의 신앙만을, 우리 가족만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이기적이라고, 기독교가 이기적인 종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은혜와 자비의 집인데 실상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방향,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삼위의 하나님을 하나로 묶는 그 뜨거운 사랑이 세상 속으로, 우리 교회 바깥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선교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세상 속에서 살아갈 희망을 제공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잠긴 빗장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지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질병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금과 은 나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선교가 금과 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제자들의 수준과 믿음의 능력으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속의 대안으로, 대안적 희망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 전에 이나운 담임 목사님과 담화를 나누다가 이슬람의 그 일부 다처제 네 명까지 와이프를 둘 수 있잖아요.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초대 교회가 그 어느 지구상의 사회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폴리가미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을 때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여성을 존중했어요. 로마 군사 문화에서 여아를 낳으면 모두 하나만 살려두고 죽일 때 여성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면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창녀로 팔려갈 때 그 과부를 데려다가 교회에 과부라는 성직을 만들어서 구제하는 역할을 주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세요. 초대교회가 다섯 명의 지도자를 뽑는데 사이먼 더 나이저, 니그로 사무엘, 과거의 흑인 노예였던 사람을 교회의 최고의 수장으로 뽑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되던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이 편만해지는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상처받고 소외받고 가난하고 삶의 희망이 없고 삶을 포기하려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대안적인 삶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 하나 뽑기가, 지금도 미국 교회에서 흑인 총회장 하나 뽑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2000년 전에 사도행전 교회는 노예 출신의 기독교인을 그들의 장로로 뽑았던 거예요. 여성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니까 로마 제국의 여성들 사이로 복음이 그냥 산불이 번져가듯이, 들불이 번져가듯이 번져갔던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중심주의를 삶의 방식으로 택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인간의 실존에 스며드는 공간을 확보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교,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제자도가 정량되어 있다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38년 된 환자는 담대하게 일어나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증언했습니다. 아니, 38년을 기다려 고친 병인데 예수가 그 병을 안식일에 고쳤다면 예수를 따라서 자신도 죽을 수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이 38년 된 환자는 오늘 본문에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로 우리 삶의 무게를 우리 믿음으로 극복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제자들입니까? 제가 정말 가짜 목사 아닙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비천에 처해 있지만 당당하게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의 교회를 들어서 주시고 이곳이 세상을 향하는 복음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제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싱가포르 사회와 온 세상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 길을, 우리 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권능과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금과 은이 없지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환자처럼 담대하게 우리 삶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를 고친 이는, 우리를 세운 이는, 우리를 구원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